네, 안녕하세요. 브리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시공하게 될 차량은 BMW 530i예요. 이게 맞나요? 530i인 거 맞나요? 맞습니다. 네, 530i 차량인데 지금 저희가 각종 하부의 부품들을 다 탈거한 모습이에요. 지금 하부를 자세히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탈거할 수 있는 부품들을 다 탈거를 했는데 탈거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뭐 각종 뭐 하부 커버부터 방열판까지 한 25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전부 다 탈거를 했고 장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다 저희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하부를 보시면 BMW 차량 같은 경우는 서브프레임이 다 알루미늄이에요. 지금 저희 국산차로 비교를 하면 비교를 하면 안 되지만은 비교를 하게 되면은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다 스틸로 용접 부위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부터 이제 녹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 알루미늄이에요. 지금 이게 자석인데 자석이에요. 다 알루미늄이에요. 서브프레임, 그 다음에 로우암 다 알루미늄으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부죠? 하부는 이렇게 스틸이에요. 자석이 달라붙습니다. 지금 하부도 한번 보시면은 실러 부분들이 진짜 굉장해요. 빠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BMW 자체를 제가 지금 봤는데 정말 좋아요. 그리고 뒤에 서브프레임도 마찬가지로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자, 저희가 이제 모든 부품을 다 탈거했기 때문에 이제 세라믹 온도 코팅 시공이 진행될 거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하부 코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15년 이상 타도 뭐 녹 부식이 발생할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저희 세라믹 온도 코팅 제품 자체가 방음 효과가 되게 탁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차주분께서는 세라믹 온도 코팅과 더불어서 펜더 방음까지 시공을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스킹 및 커버링이 완료된 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이어갈게요. 네, BMW 530i 저희가 세라믹 온도 코팅 시공 전에 마스킹을 전부 다 해놓은 모습입니다. 일단은 BMW나 뭐 독일 3사 차량들은 일단은 하체에 뜯는 그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릴 뿐더러 일단 까다로워요. 국산차에 비해서. 하지만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탈거를 해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고퀄리티 시공을 받으실 수 있고요. 머플러는 따로 제외를 해놨어요. 저희가 머플러만 따로 제외해놨고 머플러 안쪽에 있는 방열판들은 저희가 전부 다 탈거를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시공이 다 가능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는 전처리 작업으로 저희가 앞엔다 격벽에 있는 방음 폼매트를 풍절음을 막아주는 거죠. 그 방음 폼매트가 적용이 되고 용접 부위에 있는 녹 환원제가 적용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부분도 알루미늄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한 번은 녹 환원제를 적용해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들 빠짐없이 녹 환원제를 적용해 드릴 거고요.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완료가 되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마스킹을 제거하고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하부 모습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완전 풀탈거죠. 풀탈거. 머플러를 제외한 나머지 방열판이랑 하부 커버들은 풀탈거가 된 모습입니다. 전문적으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탈거는 전부 다 완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차주분께서 추가적으로 요청해 주신 휀더 방음은 이렇게 휀더 커버를 제거를 하고 안쪽에는 재진 매트가 적용된 모습이에요. 자, 저희가 이제 좀 이따가 세라믹 온도 코팅 시공이 완료되고 탈거했던 버드 커버에는 따로 이제 흡음재를 또 적용해 드릴 겁니다. 시공 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BMW 530i 세라믹 온도 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되고 건조까지 된 모습입니다. 지금 하부 보시면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일정한 두께로 시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볼트 너트류들은 다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 해드렸고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이노왁스예요. 홀 안쪽에 내벽에 360도 회전해서 이노왁스까지 시공을 해드렸어요. 이 BMW 차량을 보면은 기존에 저희가 저번에 했던 벤츠 차량하고는 다르게 순정 모습일 때, 그러니까 차체에서 하부 커버를 뜯었을 때 벤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노왁스가 많이 다 쏴져 있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순정으로 이노왁스가 많이 시공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자세히 보시면 지금도 아직 물이 이노왁스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이노왁스도 저희가 다 완벽하게 홀 안쪽에 사이사이 다 전부 다 도포를 해드렸습니다. 자, 연료통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보호를 해놓은 모습이고요. 드라이브 샤프트라든지 머플러는 코팅이 묻지 않도록 기존에 마스킹을 해놔서 깔끔하게 순정처럼 나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뒤에 보시면은 고무 부싱이라든지 각종 커넥터들은 저희가 전부 다 사전에 보호를 해놨고요.
보시면은 리어가드도 완벽하게, 리어가드까지도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렸어요. 깔끔하죠? 깔끔하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캐리어로 탑송이 된 차예요. 지금 작업은 저희 브리즈 코리아에서 스톤칩 패키지,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유리막 코팅, 언더코팅, 핸드방음, 가죽 코팅, 이렇게 시공이 의뢰가 된 차량입니다. 지금 밖을 보시면 눈이 많이 왔어요. 지금 여기가 본점인데 안성인데 눈이 오늘 한 대략 13cm 정도 온 것 같아요. 눈이 많이 왔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에 신차 캐리어로 탑승이 됐기 때문에 하부도 깨끗한 모습입니다. BMW 530i도 마찬가지고 수입차들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지금 작업한 내용처럼 탈거 가능한 부품들은 전부 다 탈거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하부 한번 보여주시고요. 차주분께서 하부 코팅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탈거가 완벽히 됐기 때문에 코팅도 완벽하게 시공이 됐습니다. 자, 휀다방도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휀다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안쪽, 휀다 안쪽이죠? 휀다 안쪽도 지금 빠짐없이 시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진동이 일어날 만한 곳에 재진매트가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시공이 되었죠? 휀다방은 말씀드리지만은 추가입니다. 추가적이고요. 40만원인데 언더코팅하고 같이 시공하실 경우 저희가 10만원 DC를 해드려요. 30만원에 시공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탈거했던 머드 커버에는 흡음재가 따로 이렇게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보통 이제 언더코팅을 시공할 때 뭐 국산차도 그렇고 뭐 외제차도 그렇고 뭐 탈거 가능한 부품들을 탈거해서 이렇게 시공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빠짐없이 탈거를 해서 지금 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뭐 방열판이라든지 하부 커버가 대략 한 25가지 정도 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BMW 530i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가 되고 저희가 탈거했던 부품들을 다시 재장착을 했습니다. 역시나 탈거했던 부품들 장착하는 시간도 상당히 꽤 많은 시간이 걸리네요. 지금 벌써 어두워졌어요. 퇴근해야 될 때가 됐는데 지금 하부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BMW 하부는 각종 커버레들로 완전히 하부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각종 커버류들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부 코팅을 의뢰를 하실 때, 시공을 이제 받으실 때 전체적으로 다 탈거가 가능한지 꼭 여부를 물으신 다음에 시공을 받으셔야 정확한 시공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부 한번 쭉 보여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휀다 커버까지 다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바퀴만 이제 장착을 하면은 이제 BMW 530i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16개 매장 있고요. 곧 있으면은 구리에 오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세라믹 언더코팅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